우리는 한 살해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성형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살해자. 올해 24살의 김미진 씨. 그녀는 라면 한 가닥 씹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입술 사이로 음식물들이 줄줄 새어나오기 일쑤고 억지로 밀어넣는다 해도 제대로 씹히지가 않습니다. 이거 교합이 안 맞으니까 씹을 때 불편하고 그래서 좀 씹다가 넘겨요. 아니, 힘들어. 네. 그래도 뭐해. 그 말고 생각하다 제가. 아니 먹어도 봐요. 먹어도 봐요. 뭐가 이겨야 되는데. 밥 맛이 없잖아. 그래 먹어야 된다. 먹어라. 아우제의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에도 순간순간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미진 씨. 그녀는 현재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극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아, 힘들었는데. 그녀는 성형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학교도 휴학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그녀. 그녀가 성형을 하게 된 것도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예인들이 화려하게 뭐 또 나오니까 선망의 대상도 되고 이게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까지 된 선택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전혀 아 근데 미안해. 내 욕하면 안 되는데. 아 내 원래 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열받아서 진짜 미안해. 내가 아 근데 그 생각을 열받아서 미안해. 그 사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 안면 윤곽 수술을 통해 비대칭이었던 얼굴을 교정하고 갸름한 턱선을 기대했던 미진 씨. 하지만 잘라낸 광대의 접합이 잘못돼 안면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뭐 비대칭으로 보이고. 또한 잘라낸 턱뼈를 재조합하면서 좌우 비대칭은 더 심해졌습니다. 턱을 움직일 때마다 틀어진 뼈들로 인해 그녀는 현재 입을 벌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의 미진 씨에게 재수술은 가능할까요? 답답하면서 빼놔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아, 그러시고요. 아. 지금 치아가 지금 한 10mm 정도밖에 벌어지지 않는데 보통 동상이 손가락 2개에서 2개 반 정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아니, 보여 지금 하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지금 개무자일 거. 아,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언제부터 수술 언제 하셨어요? 뭐 비대칭 때문에 양악 수술했다든지 얼굴이 길어서 양악 수술했다든지 비대칭이나 올길이 때문에 양악 수술한다는 거는요. 정말 개선도가 10% 되지 않아요. 90%는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 뼈를 잘라서 제거해 버린 거고 우리가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들은 뼈를 완전히 자른 다음에 재조합했기 때문에 일단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또 우리가 피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어댑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적습니다.